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졸업하고 아주 잠깐 동안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CJCGV라는 회사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팀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CJCGV라는 회사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진행되는 계약서 검토, 또 회사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법률 자문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거는 제가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있고, 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관리 이런 것도 하고,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검토, 뭐 공정거래법 이슈 검토, 또 준법 경영에 대한 문화를 이제 확산하고 회사의 이제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활동,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. 그냥 저희 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무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과감하게 우선 퇴사를 했어요. 이직서를 구하지 않고 퇴사를 해서 한 9개월 동안 좀 방황을 했었어요. 막, 뭐 여행도 다니고,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냥, 아,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이렇게 분쟁을 회피하는 성향인데, 뭐 변호사를 그만둬야 되냐?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아, 마지막으로 한번더 나한테 기회를 줘보자 좀 생각으로 아, 그럼 내가 법 쪽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쟁 전에 미리 리스크를 차단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. 이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뭔가 타격이 있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, 아, 우울증에 걸려서 지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냥 대학로에 무작정 가서 등록을 하고,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변호사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,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,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, 좀 그런 거를 그제서야 제좀 고집을 내려놓고 듣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서 3학년 막학기에는 조금 성적이 좋게 좋아졌고 또 변호사 시험도 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.